에고는 펼쳐진 참나고, 참나는 갈무리 된 에고들아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둘이 하나예요. 동전의 앞뒤라는 걸 아시죠? 그래야 이온 우주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.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. 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펼쳐내는 장이에요.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. 에고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주에서는 이 일이 묵묵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에고가 거기에다가 이런 의미, 저런 의미, 다양한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뿐이지. 왜 사느냐? 그러면 뭐 수천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, 사람마다. 그건 에고가 떠드는 소리고, 애초에 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, 에고는 사실. 참나를 아셔야 우주적인 힘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. 생이라는 건 계속 이런 창조고 표현이구나.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. 공식대로 펼쳐지는 거예요.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굴러가는 거예요. 내가 뭐라고 할게 아니라, 내 선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, 일단 그걸 전제하고 나서 내 선택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타오르고,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나요? 바꿀 수 없는 어떤 선들이 있어요. 정보들이 다 있어요. 결이 있어요. 그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런 게 외체에 어디서 시작됐는가? 나라는 존재감, 이건 우주적인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. 그냥 나의 참나 그러면 뭔가 나라는 느낌을 자꾸 갖고 계시는데 에고의 세계가 시공 안에 현상계라면 현상계를 넘어선 절대 세계예요. 여긴 차원대가 달라요. 그 차원대에 여러분도 빨대 하나 꽂고 계시니까 그 차원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차원대 들어가셔도 여러분이 있어요. 에고랑은 다른 모습으로. 그거를 참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. 열반 상태. 여기서는 나와 남을 가를 수 없습니다. 그냥 존재,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.